보겠습니다. 예쁘죠? 이 백 하나에 이만큼 들어갑니다. 전자레인지를 침상에 요번에 매립을 했습니다. 단돈 760만원만 있으면요 스타렉스든 스타리아든 정말 가성비 좋은 캠핑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단돈 760만원이면 어디 가서든 자랑할 수 있는 캠핑카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먼저 760만원에 제작된 전체적인 내부 모습 보겠습니다. 예쁘죠? 차하고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있는 모습입니다. 가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구는요 120kg 하중 견딜 수 있는 인출식 테이블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상판은 기존은 저희 멀바우 상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객님께서 나는 더 단단한 나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나무 중에서 제일 단단한 자작나무를 저희가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고객께서 이런 거 원하시면 저희가 해드린다는 말이죠. 상판은 상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엄청 깊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큰 짐 수납하기에 정말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나무 소재는 러시아산 자작나무 최고급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상도 코팅되어 있으면 나무값이 더 비쌉니다. 보시면 반돌반돌하죠. 지금 자재값이 엄청 올랐는데 저희 가격은 그대로 갑니다. 긴 짐을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수납함이 다 마련되어 있고요, 댐퍼 시스템에 적용된 경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런 포인트는 멀바우 재질로 마감을 했고요, 독일산 푸시락 버튼, 이게 비싸거든요. 저희 돈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거 좋죠. 측장은 간섭을 최소화시킨 측장이 딱 적용됩니다. 간섭을 최소화시킨 측장이라서 침상 위에서 엄청나게 넓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측면장도 모두 독일산 푸시락 버튼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상판은 멀바우 나무로 되어 있고요, 운전석 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자작나무 소재의 멀바우 그리고 독일산 푸시락 버튼에서 간이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저희 컨트롤 패널 220V, 12V 적상계까지 요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정 전체 트렁크까지 모두 천정 엠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내부에서 문 열 수 있는 내부 문 열림 장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을 제외한 모든 창에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적용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요. 멋지죠? 커튼 저렴한 거 해가지고 저희 쪽에 오셔서 다시 교체하시는 분 계시는데 다 뒤집어집니다. 싼 거는 싼 이유가 있어요. 허니콤 블라인드는 전 창문 설치비 포함해가 50만원짜리 옵션입니다. 좋은 거 넣었죠. 자, 가격이 싸다고 해가지고 구성이 안 좋고 하진 않습니다. 윈도우 백 들어가 있습니다. 한 백에 80리터 들어갑니다. 이 백 하나에 이만큼 들어갑니다. 색상은 그레이, 네이비 두 가지 색상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 한쪽에만 이 백을 구성을 한 이유는 개방감 때문에 그래요. 짐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양쪽에 윈도우 백을 두 개 다 넣으셔도 됩니다. 80리터 해서 160리터라는 엄청난 수납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멋지죠? 그래서 만약 한쪽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백하고 측면장, 나 이것만 가지고 싶다, 침상은 나는 다른 데서 했고 캠핑카로 이미 만들어져 가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택배 발송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TV는 루멘 TV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브라켓이 달려 있어서 어느 방향에서든 시청이 가능하실 겁니다. 루멘 TV는 미러링이 필요 없죠.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핫스팟만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12인승 베이스 차량으로 해서 5인승 캠핑카로 제작된 차량이고요, 보조자를 제거를 하게 되면 40리터짜리 모비쿨 냉장고가 이렇게 쏙 들어가집니다. 총 4-5명은 타고 다닐 수 있는 업무용 자가용으로 쓰면서 캠핑 가서 마음껏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차량이 이런 레이아웃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숨겨진 기능 보여드리겠습니다. 까치발 올리게 되면 1820, 182cm 성인은 넉넉히 주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전자레인지를 침상에 요번에 매립을 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들고 다니기에도 그렇고 안 들고 다니기에도 그렇고 요 전자레인지 때문에 전면장을 만들기에도 애매했어요. 왜? 사람이 더 타야 되니까. 나는 4명은 타야 되고 전자레인지, 냉장고 이런 거 다 포기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전자레인지가 정말 애매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요 밑에 저희가 매립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 장착하진 않았지만 1, 2열 가려줄 프라이버시 커튼, 제 친구가 디자이너라서 수제작된 프라이버시 커튼이 달릴 거고요, 도톰한 매트리스는 아니지만 카페트 저희가 서비스로 딱 맞는 사이즈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760만원 버전은 지금 보시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냉장고, TV, 전자레인지까지 모두 다요. 인산철 배터리
200A 들어가고요. 인버터 2kg, 주행 충전기, 한전 충전 인입구, 그리고 저희만의 장점이죠. 베이스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인산철 배터리가 점프까지 시켜주는 이머전시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멋지죠? 자, 이상으로 760만원 스타렉스 스타리아 버전을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스타리아도 비슷한 느낌으로 똑같이 제작은 가능하고요. 스타리아는 대신 블라인드하고 윈도우백 가격이 조금 오르기 때문에 한 1-20만원 정도 더 비싸다라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한 4명 정도는 타고 다니면서 캠핑을 할 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다가 저희가 전자레인지를 밑으로 매립을 하고요. 보조자 제거하고 냉장고 넣고 윈도우백 적용을 하고요. 허니콤 블라인드 넣고 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허접한 물건 쓰고 그렇진 않습니다. 윈도우백 가방만 30만원이고요. 허니콤 블라인드 하는데 설치비 해가지고 50만원짜리고요. 컨트롤 패널, 푸시락 버튼 저런 것도 독일산으로 좋게 다 넣었습니다. 최고급 소재를 가지고 싸게 만들었으니까 고객님들은 좋은 추억 만드시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